안녕하세요. 레드 트랙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오디오에서 출시가 된 독특한 플러그인 미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플러그인은 필터, 프리앰프, EQ, 컴프레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플러그인으로 먼저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은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이렇게 있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참고로 EQ 커브를 보시면요. 먼저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작동이 되고 로우패스 필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간단하게 적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프리앰프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울트라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켜게 되면은 조금 더 세츄레이션 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폴트로는 얘가 켜져 있는데 얘를 끄거나 켠다고 해서 자 보신 것처럼 프리퀀시 커브의 변화는 없고 그렇죠? 배음 구조도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디범프 항목이 있는데요. 한번 꺼볼게요. 끄면은 자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원래는 이랬던 거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배음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프리 아웃 노브로 프리앰프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오토 게인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레벨을 매칭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레벨은 인풋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프리퀀시 커브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배음 구조도 이렇게 2, 3, 4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적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이와 로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EQ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커브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부터 400까지 이렇게 컨트롤 되고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도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고 하이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7부터 16까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됩니다.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컴프레서 항목이 있는데 여기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GR 적혀있는데요. 여기 노브를 이용해서 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인풋 트림 그리고 메이크업 게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체인 필터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최대 250cps까지 작동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럴 컴프레션을 위한 웨트 라인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항목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타임을 보시면은 슬로우에서 패스트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레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아웃풋 노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용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거부터 한번 들어보고 적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쯤엔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자, 이번엔 베이스에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자, 이쯤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드럼이랑 베이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영상에서는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이 플러그인은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사운드도 독특한 편이라서 한 번쯤 사용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